수십 년 만에 만남, 실종 35년 만에 눈물의 모녀 상봉입니다. 말 그대로 한 여성이 무려 35년 만에 가족들과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 갖고 계신지 평론가님 좀 들려주시죠. 아, 이 사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가슴 찡하더라고요. 네. 35년 동안 이렇게 가족이 헤어져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건 뭐 말로 차마 담아내지 그렇죠. 못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거슬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87년 당시 7살이었던 A씨, 명절에 전주시에 있는 친척집을 찾았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찾았는데 터미널에서 가족들과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가족들의 품으로 이 A씨가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보육원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쯤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A씨의 큰언니 집은 대전에 있었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A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상봉한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5월 2일이었거든요. 부산으로 가족들이 오게 됐습니다. A씨, 그러니까 조금 빨리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실종 당시에 남동생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 이름까지 기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 이름이, 그래요, 7살이기 때문에 조금 가물가물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뭐 유치원을 다들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늘 불리니까 사실 본인 이름이 가물가물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987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모든 어린이들이 다 다니던 그런 네.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름도 가물거렸고 또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가 원래는 1979년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81년 3월생으로 보육원에서 등록을 하면서 가족과 찾을 수 있는 길이 더 멀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그랬군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상으로는 두 살 어리게 살았던 거죠. 주민등록상 나이가 지금 41살인데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진 경찰서에서 이들 가족 35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서로를 찾기 위해 무척 애를 썼을 텐데 이렇게까지 수십 년간 만나지 못했던 이유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너무 안타깝네요. 일단 사실 참 이 A씨를 만난 어머님의 심경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딸이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된 그렇죠. 상황에서 어머니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가족 끼리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찾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가족이 A씨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종 아동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던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를 계속해서 찾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게 작은 언니의 설명입니다. 항상 생각이 났고 보고 싶었다고 하고요. 또 이 못 찾은 미안함, 죄책감이 컸는데 이렇게 동생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작은 언니가 밝히고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 생일날 가족 생각나서 혼자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나오는 꿈을 많이 꿨는데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거리고 기억이 아이고. 나질 않아서 네, 이 꿈속에서도 엄마 얼굴은 모자이크가 돼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 헤어진 딸을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마도 뭐 살아계셨던 동안에 이 딸을 굉장히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작은 언니가 전하기를 이 동생 보면 아버지가 아마도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생전에 잃어버렸던 동생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찾아 헤매도 만날 수 없던 가족들 결국 어떻게 찾게 된 건가요, 변호관님? 아, 이건 정말 아주 긍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35년 만에 가족이 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이 가족의 상봉 이면에는 부산진 경찰서 실종팀이 운영하고 있는 리멤버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리멤버 프로젝트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리멤버 프로젝트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재검토해서 실종 아동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A씨 같은 경우,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종 아동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 35년 동안 헤어진 채로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35년 만에 만날 수 있었던 건
A씨가 올 2월 1일에 부산지검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로 찾았던 건데 이때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해요. 부산지검찰서 실종팀은 A씨로 추정되는 이름 또 비슷한 연령대의 이 556명을 찾아냈고요. 이 556명 모두를 주소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556명 가운데 6명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A씨가 말한 가족들의 특징이나 뭐 정황 위주로 해서 탐문한 결과 A씨 가족을 비로소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4월 15일이죠. 그러니까 A씨가 2월 1일 부산지검찰서를 찾아서 유전자 등록을 하고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에요. 4월 15일에 A씨 모친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A씨와 이 모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경찰 관계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이렇게 가족이 상봉하게 돼서 상당히 뿌듯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가족들은 너무너무 다행스럽긴 한데 부모, 자녀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검사 결과 보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 보관 기간 안에 실종 신고를 해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버스를 잘못했다가 스웨덴으로 입양이 되었던 여성이 무려 43년 만에 가족과 상봉한 사연도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여성 5살이었던 시절이에요. 이 5살이었던 A씨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라산역 인근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놀다가 한 버스에 올라탄 뒤에 행방불명이 돼서 4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됐던 겁니다. 당시 가족들 실종신고했고요. 그리고 이 A씨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또 방송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A씨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마침내 지난 4월에야 43년 만에 이 A씨와 가족들 역시나 눈물의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젊은 시절의 어머니 어느새 80대 노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역시나 이번에도 유전자 분석 기술 덕분에 가족과 상봉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가족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 등록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족과 만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희망을 갖기 네.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6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원 경찰서를 다시 찾아서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런데 뭐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원 경찰서가 1년 넘게 이 사건을 맡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2019년 7월에 서울 경찰청으로 이 사건이 이관되면서 당시 서울청 장기 실종 수사팀 소속 윤중천 경위에게 이 사건이 배당되게 됐습니다. 윤 경위가 신고자 면담을 토대로 이 국내외 입양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A씨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네. A씨가 급기야 스웨덴으로 5살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A씨 같은 경우 스웨덴에서 상당히 잘 성장했어요. 네. 법의학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입양이 됐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스웨덴만 하더라도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이 여성 뭐 동양인으로서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다수가 부모의 외모와 본인의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된 분들의 특징이 나는 가족, 나를 낳아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데 이 가족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들 A씨를 찾기 위해서 방송 출연까지 했잖아요. 백방으로 떼어내셨던 네, 자료들이 뭐 남아있었겠죠. 전단지도 만들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A씨에게 널 버린 게 아니다. 이런 설득 자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마음을 연 A씨, 이 모친과 유전자 대조 분석에 동의를 했고요. 2019년 11월. 그러니까 1979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 11월에야 국과수로부터 친자 확인 결과 일치한다는 확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A씨가 이 윤경이가 근무하고 있는 도봉경찰서를 찾아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면서요.
이렇게 이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스웨덴에서 5살 때 입양돼서 살았으니 우리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겠죠. 없으시겠죠. 네, 번역기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밝힌 의사 내용을 보면 영화에서 있을 만한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를 현실로 만들어준 이 경찰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또 윤경이 역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족들과의 상봉이 2년 정도 미뤄졌다면서요. 네, 원래는 2019년 11월에 유전자 감사 감식 결과 두 사람 일치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만났어야 하는데 2020년 1월에 입국을 추진했는데 2020년 1월 하면 바로 코로나가 시작된 거죠. 네,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어렵게 가족을 찾았지만 코로나로 발목이 잡히면서 가족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 가족과 만남은 직접 대면 만남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나지 못했던 2년 동안 SNS로 계속해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지난달이었죠. 4일 A씨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뭐 A씨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들과 함께 귀국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공항 게이트 빠져나갈 때 본인이 아이 마냥 뛰어나갔다 이렇게 감격의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 한국에서 가족을 만난 이 여성은 서로 그동안 간절히 바라봤던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가 좀 넘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지낸 시간은 무려 43년이죠. 43년인데 뭐 아무래도 가족들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또 지금 스웨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면 그래서 언니한테 김치 담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랑 그동안 쌓여 있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야기하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가 이 스웨덴으로 출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을 떠났지만 이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가족들과 이제 시작한 거죠, 만남을. 이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번 이별을 감사의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직까지 가족과 만나지 못한 해외 입양자들 있을 거고 또 가족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실종 아동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처럼 기적처럼 가족 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까도 지금 윤경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코로나19 사이에 이 윤경이가 장기 실종 전단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고도 2년여 동안 만나지 못한 A씨를 위해서 이 A씨와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윤경이가 지속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고마움이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230건의 장기 실종 가족들이 상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을 상봉한 장기 실종 아동, 말씀하셨다시피 총 230명에 이릅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제도 장기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 위해서 2004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해당 제도 실종 아동,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는 보호자가 있죠. 이 보호자의 유전자를 실종 아동 업무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관리하면서 가능해졌는데 일단 실종아동 업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39,000여 건이 담겨져 있고요. 또 보호자의 유전정보도 4천여 건 가까이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유전자 건수는 총 740건인데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가족과 상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남 영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헤어진 지 44년이 된 모자가 유전자 검사로 상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78년 9살이던 유모 씨가 집안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고모댁에 잠시 맡겨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길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실종하게 된 건데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난달 1차는 유전자를 확인해서 어느덧 70대가 된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례 말씀을 드리면 1979년에 실종된 40대 김모 씨, 지난해 4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됐는데 입양된 이후에 가출해서 수십 년 동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 씨가 TV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족을 찾았다는 사례를 접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과 다시 상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장기 실종 아동들, 이들의 가족들, 이 아동의 슬픔 사실 이루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들이 좀 빨리 발견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종 아동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는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유전자 등록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빨리 되면 될수록 만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 아동에게 실종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교육시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날 뭐 놀이공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례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관련 교육 시키는 거 중요하고 중요한 게 우리가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인 것만 기억을 하는데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2007년에 만들어서 지정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나의 아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떠올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종 아동을 경찰관 한 명이 여러 명을 지금 담당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일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실종 아동 예방 교육 그리고 수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역시 정부가 신경 써서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것도 강제로 정말 일기치 않게 떨어지게 된 이들의 심정 저희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25일 우리 실종 아동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발전된 과학 기술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좀 진심을 다해 바라봅니다.